진짜 너무 덥고 습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그냥 집에서 시원하게 영화 한 편 때리면 그게 바로 지상낙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아주 시원한 액션이 한가득 담긴 영화 한 편이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영화 카터의 주연 주원씨 어서오세요. 카터의 주연 주원씨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안녕하십니까. 오셨군요. 까만 옷을 입고 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주원씨가 저희가 아까 들어올 때는 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주원씨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와 엄청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반응이 뜨거운데 왜 문자를 저 관련 문자가 지금 하나 왔는데 네. 박정은님께서 곽범님 일어나지 말라고. 아, 일어나는 건 제 장난 아닙니까? 왜요? 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만 일어나려고 했는데 왜 일어나시는 거예요? 왠지 제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범 씨가 정말 이 카터 느낌을 내려고 까만색 옷을 일부러 찾아서 입고 오셨대요. 예. 예, 그래서 조현 씨랑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고 오셨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사람이 저희가 외출할 때 무슨 생각 가지고 나가잖아요. 어떻게 입고 어떻게 나가겠다 무슨 마음이었어요? 제가 설마 하니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오면 주원 씨도 검은 옷을 입고 와서 아 내가 아주 웃기겠구나 하는 마음에 왔을까요? 아니면 아 이거 이쁘다 입고 가면 이쁘단 소리 듣겠구나 하고 입고 왔는데 왜 오늘 근데 검은 옷 입으신 거예요? 아 제가 어제 밝은색 옷을 입어왔고 오늘은 좀 블랙으로 입었죠. 야, 네. 우리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주원 씨 우리 컬투쇼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투쇼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네, 카터로 돌아왔습니다. 주원입니다. 와! 야, 컬투쇼 지금 오랜만에 오신 거죠?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저 군대 가기 전에. 하고 네. 그때 이제 드라마 홍보차 나왔다가 그리고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때 이제 2017년도에 네. 오연서 씨랑 5년 네. 전에 5년 전에 네. 네. 아니 그때는 입대 앞두고 신경이 하루에도 10번은 바뀐다고 얘기하셨었다는데 오늘은 어때요? 아 오늘은 아주 편안하고 네 제가 또 복무 열심히 하고 왔기 때문에 네. 네, 모두가 입대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얼굴로 살면 저도 편안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아니 왜 자꾸 곽범 씨 자꾸 왜 비교 대상이 주원 씨로 이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나 아까 처음 뵀는데 근데 또 앞에 또 황철님까지 양옆에 사이에다 저를 껴놓은 이유가 있겠죠. 또 뭐 네. 사실 막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야, 그동안 이제 우리 주원 씨가 이제 무사히 이제 제대를 했고 컬투쇼 DJ도 좀 뭔가 분위기도 좀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죠. 네, 많이 바뀌고 이 테이블도 바뀌었고. 네. 네 그리고 또 더 잘생겨지시고 또 저랑 또 닮은 분도 계셔갖고 네. 전국적으로 네. 들으셨죠? 네. 네. 네 우리 주원씨가 이렇게 너무 인성이 좋습니다. 저보고 잘생겼다잖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심현주님께서 균디가 있었다면 했을 질문 잘생긴 기분 어때요? 물어봐주세요 주원 배우님께요.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아니 뭐 죄송합니다. 저희가 느꼈던 감정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글쎄요 똑같다고 하면 안 될까요? A요? A 그냥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메이크업 하고 나면 좀 자신감이 좀 더 생기고 네, 안 했을 땐 조금 지금 안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했습니다. 네, 많이 했죠. 네. 저는 제가 만약에 주원 씨처럼 생겼잖아요. 취미 생활이 거울복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맛있는 거 안 먹고 뭐 운동하러 안 나가도 되고요. 그냥 일어나서 계속 거울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야, 좋습니다. 네. 이 사진도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카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예요? 궁금합니다. 카터는 이제 카터라는 요원의 얘기고 네. 카터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제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이제 귀에서 계속 의문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 여자의 지시대로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럼 이런 말씀 좀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환청이 아니라 어떤
장치. 네, 장치 때문에 그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아, 네. 이 귀 속에 계속 그 지령이 오는 거네요. 네, 네, 맞아요. 네. 이게 뭐 바이러스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때 상황이 이제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그래서 뭐 지금 상황보다 훨씬 뭐 심각한 뭐 네.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바이러스죠. 아, 그럼 이제. 이제 카터라는 이제 이름으로 연기를 하셨는데 네. 카터라는 그 캐릭터는 어떤 인물이에요? 우선은 전직 요원이고. 야, 뭐야? 네. 와. 아니 몸까지 좋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닙니다. 네. 야, 몸이 너무 멋있는데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몸이 너무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어깨도 너무 잘 됐고요. 네. 예, 이도 올라온 거 보세요. 네. 지금 몸까지 이렇게 이게 지금보다 커 보이거든요, 몸이. 네. 벌크업을 이게 하신 거죠? 이때 7kg 정도 벌크업을 했고, 근데 어쨌든 체지방하고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왜냐면 네. 너무 이렇게 잔 근육보다는 좀 큰 게 좋을 것 같아서. 벌크업이라고. 그래서, 네, 체지방은 같이 키운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이런 역할을 하다 보면은 머리를 이제 좀 이렇게 짧게 치셨잖아요. 사진 보면은. 네네. 네, 살짝 남자는 머리빨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조은 씨는 너무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역할 때문에 짧게 치신 거잖아요. 네, 역할 때문에 짧게 자르고 이제 뒤에 수술 자국이 있어갖고 네. 거기를 아예 해야 되니까 매일 면도를 했어요, 그 부분만. 아~ 네,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혹시나 스포가 될까봐 네. 한 6개월 동안은 번거지 모자만 쓰고 다니고 와~ 네, 뭐 SNS 이런 것도 일절 안 하고. 와, 네, 이 작품 카터 때문에. 네, 네, 네. 와, 그럼 여름에 번거지 쓰고 다니면 이렇게 땀 차거든요. 네, 네. 그럼 촬영을 거의 6개월 정도 하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이게 또 카터 제가 예고편을 주원 씨랑 만난다고 얘기 듣기 전에 이미 봤었던 네네네. 상황이라 너무 기대하면서 네.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액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이런 액션은 없었을 거예요. 네, 정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원 씨가 이런 네. 세상에 없었다 이런 네, 액션은 네. 내가 보시면 다 놀라실 정도. 이걸 근데 대역 없이 원테이크로 촬영을 하셨어요? 원테이크로? 저희가 영화 시작하면서 이제 2시간 좀 넘는 시간인데 그 네. 시간 동안 한 번도 무빙이 멈추지 않아요, 카메라가. 어? 네. 그럼 근데, 만약에 촬영하다 실수하면? 그러니까 뭐 끊기긴 끊기죠, 중간에.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쭉 가는 거예요. 그냥 2시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계속 찍은 거예요? 네. 쉬지 않고. 뭐. 테이프도 테이프 갈 때에도 다른 카메라 오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갈아치우면서 와, 그러면 6개월간 SNS를 못 하죠, 계속. 네, 못 하고. 할 수가 없죠. 네. 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생각도 다르다. 옷도 다르고. 균디 미안합니다. 네. 그래갖고 NG가 저희가 기본 길게 이제 액션 씬을 하면 네. 5분 이상도 하고. 우와. 근데 이제 중간에 NG가 나면 또 처음부터 찍어야 될 상황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감독님 좀 계획하신 거에 따라서 또 중간에 조금 이렇게 이때 붙이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쓸 때도 있고. 그래. 야. 근데 이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브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액션 씬을 저희가 이제 노래할 때 보면은 그쵸. 틀려서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사를 틀린다고 뭐 목소리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삑사리 이렇게 나면은 이걸 다 처음부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들었는데.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쭉 한 테이크로. 야, 그게 5분 정도 액션씬이 되려면 5분을 그 공연도 그렇잖아요. 네. 5분을 위해서 막 뭐 몇 날 며칠 연습하고 상대방 합을 맞추죠. 합을 맞추고 근데 이게 그 정도 되면은 액션씬 연습은 어느 정도 양이 어떻게 돼요? 촬영 전에 한 3-4개월 정도 액션 연습을 했고 근데 이게 저 영화가 2시간짜리면 네. 한 1시간 반은 액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액션씬을 찍으면 촬영장 가서 그 합을 외우거나 하는데 네.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분량이라서 사실 그 전에 3달 넘게 그 합을 외우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계속 했었죠. 혹시 이런 거 찍다 보면 이제 부상 위험도 좀 있잖아요. 부상 위험이 아마 영화 보시면 저거 엄청 위험했겠다 하는 씬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정말 다행히도 아무래도 너무 위험한 씬들이다 보니까 네. 우리 액션 팀들이 네. 너무 준비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저 하기 전에 리허설 10번 이상
하고 네, 뭔가 네, 혹시나 네. 위험한 게 있나 이런 거 네. 체크를 너무 잘해줘갖고 다행히 안전하게 찍었습니다. 우리 7681님께서 이제 궁금한 거를 물어봐 주셨는데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면 멀미 안 나나요? 라고 까만 봉다리 들고 봐야 할까요? 라고 아 이게 오버헤드 하실까봐 조금 뭐 어지러울 수는 있지만 멀미 저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완성본을 봤는데 뭐 멀미까지는 안 나고 근데 아마 속도감이 있죠. 속도감이 엄청나죠. 그리고 몰입감이 뛰어나고 그리고 어쨌든 액션씬이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뭔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내가 하고 있는 듯한 네, 느낌. 내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원테이크 느낌으로 2시간인가요? 영화 네네. 시간을 달리면 한 순간도 못 놓치겠어요? 그렇죠. 네. 한눈 팔면 지나가 버리니까 안 이어지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보시는 분들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아 그런데 그러면 관람을 원테이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아 놓쳤다 싶으면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아유. 또 다시 끊어서 다시 봐야겠다 이러면. 네. 네. 그 정선래 님께서 주원 씨 정말 정말 기억에 남았던 촬영 장면 있을까요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액션 씬이 처음에 이제 사우나에서 정말 다수의 인원들과 싸우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뭐 오토바이 액션도 있고 헬기도 있고 또 헬기. 비행기도 있고 스카이다이빙도 있고 기차 위에서 싸움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기억난 건 초반에 사우나 씬이었어요. 어쨌든 남자 저를 포함 많은 액션 팀들이 다 알몸 상태로 싸우기 때문에 네. 여기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네. 1:100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 뭐 100은 사실 확실치 않아요. 예, 네, 확실치 않고 그만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뭐 각시탈 때 뭐 이럴 때 하여튼 수많은 액션 팀이 있잖아요. 예. 이날 다 만났어요. 아. 네, 이날 다 만났어요. 이게 싸우기 전에 인사 아니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렇게. 네. 왜냐면 부족한 거예요 인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또. 팀에서도 계속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액션 팀을. 와. 그래서 이날 내가 이때까지 만났던 액션 팀들을 다 만났어요. 다 만났어. 와 근데 이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우나에 남자 한 100한 명이 알몸으로 있다라는 거 자체가 알몸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알몸 왜 박수? 내가 왜 박수? 어떤 의미의 박수죠 그게? 너무 놀랐네. 내가 왜 박수? 그렇죠.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박수를. 이게 정말 보기 힘든 장면. 저 없던 액션이긴 하네요. 네. 그 액션 영화 중에 남자 100한 명이 알몸으로 목욕탕 씬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100명이 다 벗고 나오는 진짜로. 저도 못 보긴 못 했어요. 봤어요. 저도 못 보긴 했어요. 네. 진짜 뭐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액션 아까 얘기한 헬기, 뭐 오토바이 비행기, 오토바이 추격씬, 네, 그리고 뭐 클라이밍, 뭐 스카이다이빙 다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찍다 보면은 감독님 그 요구 사항이 조금 많아서 네네 뭐 힘들다, 지친다, 조금 원망스럽다 이럴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 최선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엄청 귀여우세요. 그리고 원래는 미술 전공이시고. 근데 또 액션 팀 소속이셨어요. 액션을 좋아해갖고 원래 동양화 전공이시거든요. 되게 특이하시네요. 네. 동양화를 그리고 있다가 난 액션을 좋아하니까 막 찍을 때 네네 액션 찍고 근데 촬영 그러니까 실제 성격은 액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요구를 할 때 눈을 안 보세요. 미안해갖고 미안해서 눈을 안 보고 딴 데 보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고 가고 이번에는 기차 위에서 찍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딴 데로 보면서 이렇게 해서 네. 눈을 못 마주칠 정도면은 좀 너무 이제 과감한 미안한. 액션 씬이 그렇죠, 있나 봐요. 네. 위험한 씬이 네. 위험하니까 6968 님께서 유후 사우나 씬 때문에 아니에요 정말 꼭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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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봐주십시오. 네. 사우나 씬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우우하 하시겠지만 사우나에서 사우나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선물 주세요. 정말 네. 저분 때문에 살았다. 네, 저 진짜 네, 선물 네. 하나 드리고 싶네요. 진짜로. 아니 밖에 작가님 양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뭐 하냐고 지금. 그리고 너 뭐 하냐고 거기서. 저희가 이게 이 모니터로 작가님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거든요. 피디님이랑 곽범 점점점점점점점 뒤에 말이 없어. 네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0202님께서 주원 씨, 곽범 씨랑 싸우면 몇 초에 이길 것 같으세요?라고. 아 정말 원초적인 질문인데. 영광이야 그래도. 들을 조차 자격조차 없다. 네네. 네. 2부에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길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네.
나도 좋아. 결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네, 컬투 없는 2시 탈출 컬투쇼. 아, 왜 이래? 왜 그래?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저 곽범 그리고 황치열 씨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별 초대석 사람 냄새 나는 배우가 목표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아주 그냥 진동하는 영화 카터의 주인공 조원 씨와 이브를 이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활짝 한번 열어볼게요.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조원 씨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스카이 다이빙 있죠. 네. 영화에 약간 예고편 잠깐 봤잖아요. 이 스카이 다이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뛴 거예요. 100번 뛰었대요. 아. 그 장면 때문에. 감독님이 저거를 실사로 촬영하고 싶으셔 갖고 저게 원래 대부분 CG인 줄 알아요. 저 장면. 어, 그럴까요? 예. 네, 근데 감독님이 직접 저 전문가분들 다 모셔 놓고 네. 네, 하루에 10번씩 해서 와. 거의 회차만 해도 10회차 됐을 거예요. 저 장면을 위해서. 네네. 와.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게 가능하냐, 진짜 실사로 찍는 게 네. 그랬는데 어떻게 해내셔갖고 저것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땠어? 뛸 때 어땠어? 기분이 조현 씨는? 아,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이거 뛰기 싫잖아요. 올라갔을 때. 싫죠. 그렇죠. 뭐 저는 그래서 저거는 어쩔 수 없이 저는 대역분을 사용 이제. 아, 했네요. 네, 부탁드리고. 아,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했다가 중간에 잠깐 기절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응? 말 한마디 보태자면요. 저도 군대에서 이제 공수 훈련을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한번 뛰었거든요. 네네. 뛰기 싫어요. 실제 무섭죠. 무서운 걸 떠나서 정신이 나가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3548님께서 카터 예고편을 보고 해지한. 아, 땡플렉스 재가입했다고. 야, 감사합니다. 네, 땡플렉스에서 내일이죠? 와, 네, 내일, 네, 내일 8월 5일날. 네. 8월 5일. 내가 설레냐? 네. 야, 이게 8월 5일이 이제 조원 씨한테 뜻깊은 날이라고 해요. 시청률 20%가 넘었던 아 굿닥터. 네, 네. 아, 그리고 SBS 연기 대상을 받게 해줬던 드라마 용팔이. 와, 이 두 작품의 공개일도. 8월 5일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됐... 의도한 건가 이거? 아니 의도한 게 아니고 오픈 날을 딱 들었는데 마침 이게 용팔이랑 굿닥터가 오픈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기대감이 드는 네,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카터까지 8월 5일에 공개해서 잘 되면 다른 제작사에서 내년을 알아보겠네요. 내년 8월 그렇죠, 5일 공개일을 무조건 8월 5일로, 8월 5일로 맞춰야 되니까 주연 배우랑 할 때는 공개일을 전부 다 8월 5일로 그렇다고 작품이 1년에 한 개씩밖에 못 단점이 있긴 한데 이거는 네. 국가에서 주원의 날로 이거 지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8월 5일 주원의 날이 됐습니다. 네. 저희라도 캘린더에다 좀 적어놓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년 8월 5일에 문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원 씨 어때요? 이제 저도 이제 노래 앨범을 낼 때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막 두렵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들으실까? 공개를 앞둔 기분이 어떠세요? 이상하게 오늘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네,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오늘 좀 긴장이 많이 되고 좀 설레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제가 저 땡플릭스 공개 이제 작품이 처음이거든요. 아, 네. 근데 어쨌든 이게 190 개국 넘게 오픈이 되니까 야. 이제 반응도 궁금하고 그죠. 또 그만큼 정말 혁신적인 영화라고 자신하는데 네네. 그래서 좀 반응이 좀 기대가 돼요. 아 이거 1등하면 그러니까요. 좀 가능성이 있다고 1등 할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또 이게 지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게 미국의 네. 3대 메이저 회사 관계자가 이 카터를 먼저 보고 나서 네네. 저 배우 누구냐. 네. 아, 보고 그러니까, 미국 3대 메이저 회사 관계자가 아니 예고편을 먼저 보시고 저도 이거 며칠 전에 알았는데 감독님한테 연락이 따로 오셨대요. 네네. 오셔서 그러니까 저를 아는 분이셨는데 네네. 못 알아보고
저분이 저 사람 신인 배우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증량도 하고 머리도 헐크업도 돼 있고 머리도 깎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배우 주원입니다. 네. 네. 그 혹시 뭐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면 거기도 혹시 8월 5일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 좋죠 좋죠. 네. 계속 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괜찮죠. 나쁘지 않죠. 네. 혹시 같이 일해보고 싶은 외국 배우 있으세요? 아 정말 많은데 네. 어 이왕이면 사실 우리 탐 크루즈 형하고 한번 탐 형 액션을 해보고 싶고. 어 그러고 보니까 카터랑 어 그죠 그 뭐지 저 미션 임파서블. 네네네. 아 발음 너무 고소하죠. 누구 미선이라고 네.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아, 미션 임파서블에 뭐 파서블이라고 한 줄 알고. 그런 류의 액션들이 카터에 네. 나오는 거죠. 네네네 뭐. 맞습니다. 네. 야 그러면은 거의 지금 어 탑건데 카터 싸움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 목격담이 왔습니다. 이거 주원 씨가 한번 첫 번째 목격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8234님이 네 주원 배우님의 고등학교 시절 목격담입니다. 어, 어 이런. 네. 어 이런. 이런. 네. 네. 주원 배우님과 같은 개원 예술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전 미술과였는데 네, 저는 연극영화과였습니다. 오. 네. 강동원 선배님하고 닮고 아주 착하고 잘생긴 학생이 있다고 미술과에 비공식 팬클럽이 있었어요. 정말요? 이봐. 전혀 몰랐는데. 이봐. 네, 얼굴 한번 몰라. 보려고 쉬는 시간마다 매점이랑 복도 엄청 돌아댕겼어요.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야. 아, 아니. 감사합니다. 아. 오히려 고등학교 때부터 비공식 팬클럽이 있었네요. 글쎄 전 처음 듣는 원래 본인 탐사자는 몰라요. 네 저는 저희만 뭐... 알아요. 진짜 몰랐습니까? 탐사 보고 네, 모여있는 사람 알죠. 네 저는 어. 몰랐고 네. 어 그때 왜냐면 예고 다니는 학생들이 특히나 다 이쁘고 잘생기고 한 친구들이 어. 많아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죠. 네네 네. 그래갖고 저는 그때 그냥 얌전히 학교 다녔었는데 어, 얌전히 그래? 다녀도 팬클럽이 생기는군요. 저는 그렇게 난리를 치고 다녀도 아무도 저한테 관심 한 번 안 주시던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즐겁죠? 그렇게 잘 생기면. 또 물어봤네요. 네. 즐겁습니다. 아니, 오늘 이해해 주세요. 네. 우리는 잘 몰라요. 네. 아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듣고 싶었어. 네, 어 제가 그럼 목격담 하나 또 읽어봐도 될까요? 네네. 네, 5328님. 아 그냥 문자네요. 주원님 볼 때마다 가슴이 미치도록 자꾸 뛰어요. 저 중학교 때 영수학원 다닐 때 좋아했던 학원 선배 오빠랑 똑 닮았어요 라고. 네, 커피 그만 드세요. 네 아, 커피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김은지 씨께서 김탁구 촬영 시기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주원 배우님 자주 뵀었는데 그땐 풋풋했다면 지금 완벽한 미남 배우가 되셨네요. 사랑에 빠지고야 말았어요 라고 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어디서 보셨을까요 아르바이트? 네. 뭐 촬영 시기 때 그 근처에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가 보네요. 근데 진짜 실제로 같은 남자가 이렇게 남자를 보면 어 그냥 멋있다 잘생겼다 주원 씨는 딱 보면 빛이 난다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느낀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그래요. 네네. 다 똑같아 사람. 야 허승권님께서 굿딱더 때 어, 스텝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스텝 미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쉬는 시간 때 제가 고민이 있었는데 우연히 둘이 있게 되었을 때 잘 들어주시고 대답도 잘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좋네요. 이번 작품도 대박나세요. 주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미담이네요. 진짜 네. 미담이죠. 네. 감사합니다. 7372님께서 골프 치러 가서 주원 씨 몇 번 뵀어요. 제 생에 골프 잘 어울리는 사람 중에 최고였답니다. 근데 공은 아직 아니 열심히 치더라고요. 커커커커 숲에서 공 찾으시는 것도 봤어요. 아하 완벽해요. 완벽한데 아직 골프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골프 요새는 아마 처음 치실 때 뵀던 것 같고 네네. 요새 조원 씨가 골프 너무 잘 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열심히 치고 있고 네. 사실 뭐 아마추어들은 똑같지만 그렇죠. 네, 기복이 또 심하고 예. 네, 하지만 즐겁게 치고 있습니다. 네. 못 쳐도 돼요. 맞아요. 주원 씨면 못 쳐도 돼요. 예, 봐 이게 느낌이 네. 다르잖아요. 이게 공이 숲에서 공 찾으시는 것도 봤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있을 때에는 이 짐승인 줄 알고 사람 놀라더라고. 숲에서 나오면 뭐야? 아 예, 나오세요 위험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숲으로 들어갔더니 그대로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대로 아직 6홀인데 나가라고 하더라고. 포스로 들어오지 말고 6홀인데 가라고 그대로.
아 좋습니다. 우리 오소영 씨 것도 한번. 네네. 어 주원 씨가 한번 네. 읽어주실래요? 네, 오소영 씨가 요새 안 됩니다. 굿닥터 다시 보기 하고 있습니다. 아. 주원 매력에 흠뻑 빠진 요즘이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네. 수밖에 없죠. 네. 아, 이때 이제 주원 씨가 열연한 드라마 굿닥터도 이제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이거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누가 그 땡튜브에다가 네. 요약을 해서 올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이게 미드가 됐잖아요. 네네. 네네. 미국에서 판권을 사서 이제 리메이크를 해서 지금 아마 시즌 6를 찍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굿닥터를 계속 이제 다시 보기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지금. 네네네. 네. 그때 이제 천재 의사 이제 박시훈 씨를 네, 맞습니다. 연기를 했는데 네. 아, 미국에서 지금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엄청 그리고 잘 되고 있잖아요 또. 네, 제가 거기 촬영장 한번 갔었어요. 미국에. 오, 오 미국에? 네, 미국에요? 네, 가서 근데 배우분들은 못 만나고 어쨌든 거기 방송국에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했는데 네. 시즌 6면 진짜 초대박 난 거. 그렇죠. 아, 그럼요. 원래 이 미드는 또 그게 있잖아요. 이제 시즌이 계속 길어지면은 네, 네, 일단 네. 얘기는 그렇죠. 시즌 거의 4 넘어가면 정말 대박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가서 뭐라고 했어요? 텃세를 조금 부렸나요? Hi. 아니. I'm 주연 알죠? I'm 박시온 하셨나요 혹시? I'm 박시온. 그냥 네.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네. 한국 작품이 또 내가 했던 작품이 미국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게 네. 뭔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 그때 만약에 그 굿닥터를 촬영하고 계시는 배우님들 봤으면 네.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보고 연기를 참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주원 씨를 보면서 참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사실 그때 그 굿닥터 팀이 다른 데서 촬영을 하고 있어갖고 네. 그 LA에 머물질 않았대. 제가 그때 LA에 있었고 네네. 그래갖고 못 만나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 가서 하와이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그죠? 공식 방문 일정은 아니었던 거죠? 네네. 그때 카터 촬영 때문에. 아, 갔다가 네 그러다가 우연히 내가 왔다 해가지고 네.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LA에 있는데 가서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쉴 때 뭐 해요, 조은 씨는? 쉴 때요? 네. 나 그게 너무 왜 이렇게 궁금하지? 쉴 때 거울 보겠죠. 그렇죠? 거울 쉴 때 거울 보신대요. 근데 너무 좋죠. 뭐 걷기도 좋고 어쨌든 그때 저 영화에 또 헐리우드 배우분 두 분이 나오세요. 아하, 네, 아, 그래갖고 네. 그분들이 그래도 미국 현지에서 엄청 유명한 분들인데 네네. 또 너무 잘 응해주셔갖고 네. 그때 두 분하고 같이 좀 많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 네. How are you? 하면서. 네, 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영어가 좀 되시나요, 주원 씨? 아니, 그냥 기본적인 정도만. 아, 기본적인 것만 하셔도 돼요.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거의. 네, 아니, 주원 씨는 영어 못해도 돼요. 아유, 그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군대 목격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6283님이 보내주셨는데 군대 목격담입니다. 주원 조교님 제 훈련소 조교였습니다. 그렇게 모험적이고 잘생기고 친절한 조교는 상상도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와하. 아, 조교를 또 하셨고 네네. 조교인데 또 친절해요. 그리고 잘생겼고 아니 모범적이고 모범적이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럴 수 있나? 아까 회사에서 많이 우셨더라고요. 회사에서 보낸 문자는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네. 뒤에 사진이 지금 있는데 아, 잘생겼다. 아니 네. 군뱅으로 활약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무슨 말이에요? 군뱅이죠? 제가 군대 행사 때 이제 군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제 빅뱅의 대성애하고 또 태양애하고 또 이제 래퍼 빈지노 또 네. 배우 고경표 아,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한번 했는데 네. 이렇게 합이 너무 잘 맞아갖고 제가 전역한 이후에도 네. 지금도 계속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데뷔를 실제로 했어도 잘 됐을 것 같아요. 그 팀으로 이거는 뭐 너무 지금 멋있어요. 사진 자체가 일부러 이렇게 군복을 입고 찍은 것처럼. 근데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훌륭한 조합인데 다섯 명이서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을 불렀다고. 네 아무래도 좀 모두가 아는 노래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다 같이 잘 부를 수 있는 노래 뭐 이런 거를 또 택하다 보니까 네, 이 곡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원 씨가 노래도 또 잘하시잖아요. 그럼요. 노래도 잘하시는데 친절하고 모범적이고 잘생겼고 정말 네. 다 그냥 완벽하네요. 네. 네. 혹시 이렇게 사회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친하게 지내시잖아요. 그러면 만나면은 누가 제일 밥을 많이 사줘요?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는 내기를 항상 해요. 밥 먹을 때. 아 무슨 어떤 내기요? 뭐 정말 단순한 가위가위보가 됐든 네. 아니면 뭐 이거
제로 뭐 이런 거를 아 제로요? 이 다섯 분이 네, 모여서 다섯 명이 모여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서 1, 3 네, 자, 맞아요 맞아요 해볼게요 조현 씨가 먼저 하나 둘 셋 3 어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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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제로 잘하네 아니 네. 제로까지 잘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만능이네 아, 근데 이렇게 해서 잘하네. 현재는 대성이가 제일 많이 냈어요 아 네. 제일 동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동생이 자꾸 내게 되면 한 번은 산다고 할 수도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밸런스 게임 문제가 나왔는데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원 씨, 군대 한 번 더 다시 가게 돼. 카터 한 번 더 찍기. 너무 쉬운데요? 그러면 안드를 한 번 더 찍죠. 카터를 한 번 더? 네. 군대는 아니고. 아 군대 생활 너무 즐거웠지만 그래도 카터를 제가 찍고 싶습니다. 야 찍게 해주세요. 제가 주원 씨 본 이래로 가장 당황한 표정이에요. 분명히 너무 놀랐어요 지금. 앞에 즐거웠고 동료들도 좋았고 했는데 군대는 안 간다고 하십니다. 네 다섯 명 군뱅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 네 조교 출신이세요? 저요? 네 맞습니다. 2913님께서 곽범 씨도 조교 출신 아닌가요? 주원 씨랑 너무 다르네요. 주원 씨와 곽범 왜 이렇게 세게 읽으세요? 야 이분은 그렇게 안 보내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주원 씨랑 너무 다르네요. 아 그것도 안 되겠네요. 아니요. 읽어주세요. 네. 네. 주원 씨와 곽범 씨가 같을 거라고는 이름이 외자라는 거. 왜 또 외자야 또? 아 우리 곽범 씨 어땠어요? 조교 때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니 저는 그런 조교가 아니었어요. 아 어떤 조교죠? 이게 그 교육 해주는 공부. 시켜주고 아, 네 그런 조교들이 또 있습니다. 학습지 그 선생님 아니 군대 학습지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총 관련 이런 걸 기술을 알려주는 조교였어요. 화내고 이런 게 아니고 옆에 가서 설명해주고. 아니 다 뭐 요새 뭐 조교분들도 다 화 안 내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하십시오. 이렇게. 아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앞에 육두 문자만 딱 들어가면 딱이죠. 우리 조은 씨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좀 정석대로 하려고 많이 네. 노력했고 아 FM대로 어쨌든 요즘 뭐 저 다닐 때도 그랬고 항상 존댓말 그리고 뭐 육두 문자 안 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이 소리로 네. 소리로 많이 이렇게 좀 어마무기를 잡으려고 아, 뭐 어떤 소리로 폰으로 되나요? 그냥 약간 부대 차렷 오! 절도 있다. 네, 약간 그런 걸로 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대차로 한 번만 들려주세요, 곽범 씨가. 아니 지금 뭐 극과 극 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조교 출신이시니까. 그럼 저도 저런 목소리 비슷하게. 네네. 네, 재린. 안 사요. 일중 쉿. 아유, 가. 우리 4934님께서 와 곽범 씨는 조교 잘하실 것 같아요라고 갑자기 발음이 별로네 조교 얘기라고 근데 조교라고 뭐 일단 해볼게요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약간 다르네요 이 느낌이 아 네 아, 그러네요 달라서 네. 좋아요 아니 목소리 톤 자체가 달라요 아 수원 씨 앞으로 검은 옷 금지 아 우리 계속해서 광고 듣고 와서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아, 벌써 우리 주원 씨를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곽범 씨가 이 작가님이 계속 우리 주원 씨를 보면서 설렌가 봐요. 곽범 씨가 커피 좀 주세요 했는데 먹다 남은 커피를 주셨어요. 저는 커피를 입에 댄 적이 없는데 왜 반절이 없거든요. 이렇게 차야 되는데 남은 누가 먹던 걸 주신 거예요? 주원 씨가 혹시 드셨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 그렇다면 제가 영광스럽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즐거운데 마지막으로 카터 홍보 한번 진하게. 진하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 있게 정말 이때까지 없었던 액션 영화다. 네. 그리고 어떤 촬영 기법이나 하여튼 네. 모든 것이 정말 신선하고 또 새로운 영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네. 네, 내일 오픈하니까 네, 땡플릭스에서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 5일 땡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카터. 혹시 시간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땡플릭스에 이게 공개된다 그렇죠. 그러면 공개되는 시간 대체 몇 시냐? 아마 대부분 오후 4시에 오픈하는 걸로. 오후 4시. 오후 4시. 네. 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저녁 드시고 팝콘을 사서 저녁 오후 4시에요? 아니 너무 지금 카터 때문에 들어가서 어차피 오후 4시 이후니까 네네네 4시에 딱 못 보시는 분들은 네 죄송합니다 저녁 먹고 죄송합니다 네. 8월 5일날 저녁에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기대가 되고요 야 마지막 곡은요 네 군뱅으로 또 활동했을 때 같이 불렀던 곡이라고 합니다 네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듣겠습니다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감사합니다 그들만의 신비한 꿈처럼 에러, 에러, 에러.